첫 번째, 사회초년생 첫 차로 인기 많은 아반떼, 가솔린 LPI, N9은 8개월, 하이브리드는 11개월 이상 대기입니다. 현재 감마2 엔진 공급 부족한 상황이에요. 정말 타보고 싶은 아반떼 N은 2개월 대기니까 참고하세요. 다음 소나타, 2.0 가솔린, LPI, N9 모두 6주 대기고요. N9의 경우에는 2.5 터보 엔진 반도체 소자 부족한 상황이에요. 1.6 터보 가솔린은 가솔린 엔진 공급 부족으로 2개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또한 5개월이 소요된다고 해요. 3월보다 한 달 늘어났어요. 추가적으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 선택하시면 2에서 3주 정도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그랜저, 2.5 가솔린의 경우는 6개월, 3.3 가솔린과 LPI는 3개월, 2.4 하이브리드는 8개월 대기입니다. 4가지 파워트레인 모두 3월보다 1개월씩 늘어났어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엔진 반도체 소자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즘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오일 증가 이슈가 있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는 2.4 MPI 하이브리드고 1.6 터보 하이브리드에서 발생하는 엔진 오일 증가 이슈는 없습니다. 같은 파워트레인인 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달라요. 본론으로 넘어와서 SUV로 넘어갈게요. 우선 막내급인 캐스퍼는 3개월 대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보다 1개월 줄었습니다. 캐스퍼는 ECS 등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네요. 다음 베뉴, 원톤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에 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6에서 7개월, 11월 요청권은 7에서 8개월, 12월 이후 요청권은 9개월 이상입니다. 투톤 또한 2021년 7월 요청분이 8에서 9개월, 9월 요청은 9에서 10개월, 9월 이후에 요청된 건은 11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베뉴는 스마트키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요. 코난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추후에 파악되면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싼, 3월에는 감마2 엔진 공급 부족과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앱 공급 부족으로 인한 납기 지연이었는데 4월은 디젤 및 하이브리드 관련 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납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두 정확한 대기 기간이 나오지 않았고 몇 달째 별도 협조전 공지로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정확한 대기 기간은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남기도록 할게요. 전기차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 대기입니다. 보조금 상황에 따라서 납기 일정 달라질 수 있고 비전 루프나 솔라 루프를 선택하시면 추가 대기 기간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 다음 산타페, 가솔린은 6개월, 디젤 엔진은 7개월, 3월보다 가솔린은 1개월, 디젤은 2개월 늘어났습니다.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12개월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3월과 비교하면 3개월 늘어났어요. 소렌토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소렌토한테 판매량이 밀려서 산타페가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로 이런 대기 기간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증가 이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낮은 온도에서 모터만으로 주행하다가 엔진이 개입할 때, 엔진이 들어올 때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연료와 오일이 함께 흘러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모든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 기아를 막론하고 각 차종 카페들을 보면 5에서 6월 중에 ECU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방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도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출력이 손실되는 거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ECU 업데이트를 통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차주분들이 잘 트래킹을 해보셔야겠죠. 물론 짜증나고 열받고 하는 마음은 뭐 다 알 순 없습니다만 압니다. 이런 분들은 차량 매각하시고 다른 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현재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 계약 취소하셔도 좋고 혹은 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을 계약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결과는 지켜보는 편이 어떨까 싶네요. 해결 방안이 나오거나 원인이 나오면 계약자, 실차주분들에게는 제조사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펠리세이드 가솔린 엔진은 5주, 디젤은 6주 대기 기다리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4륜을 선택하시면 추가 납기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대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스타리아, 라운지와 투어러 디젤은 6개월, LPI는 6에서 7개월, 카고3 디젤은 6개월, LPI는 6에서 7개월, 카고5 디젤은 4에서 5개월, LPI는 6에서 7개월입니다. 3월과 같은 대기 기간이에요. 디젤 LPI 관련 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출고가 지연되고 있어요. 다음은 베스트셀러 포터, 더블캡은 5에서 6개월, 일반 모델과 슈퍼캡은 8에서 9개월 대기입니다. 더블캡, 일반 모델과 슈퍼캡 전부 3월과 같은 대기 기간입니다. 포터 EV는 조금 더 긴 12개월 이상 대기예요. 제네시스 넘어가겠습니다. G70 3개월 대기입니다. 3월과 같은 대기 기간이고요. G80은 5개월, 3월보다 한 달 증가했습니다. G80 EV 전동화 GV80 모델도 6개월 대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G80 전동화 모델은 가용 재고 활용으로 재고가 있었는데 이 두세 달 사이에 그 재고가 다 없어졌어요. 대단합니다. 얼마 전 출시된 G90 현재 10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음 GV60 전기차죠. 현재 1년 이상 대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하시고 마음 편하게 입고 지내세요. 인기 많은 GV70과
GV80 대기 말씀드리기 전에 공통사항 우선 말씀드리면 선루프와 전동식 커튼 선택 시에 3에서 4주 생산이 지연됩니다. 옵션 이름으로 하면 2열 컴포트 패키지와 파퓰러 패키지에 해당되고요. 또한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선택 시에 반도체 이슈로 2, 3주 정도 지연돼요. GV70 전동화 모델 제외하고 일반 내연기관 모델은 2022년 2월 이전과 2022년 3월 이후로 나뉘는데요. 2월을 포함한 2022년 2월 요청권에 대해서는 2.5 터보는 7개월, 디젤과 3.5 터보는 6개월 대기입니다. 2022년 3월 이후 요청권은 디젤과 2.5 터보, 3.5 터보 전부 8개월 이상 대기를 하셔야 돼요. GV80은 2021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요. 2021년 10월 이전 요청권은 7에서 8개월, 2021년 11월 이후 요청권은 11개월 이상 대기입니다. 추가적으로 22인치 타이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4에서 5월 생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3월보다 2개월 늘어났어요.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도 1년 가까이 기다리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예상 납기 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계약하신 분들은 잘 대기하셔서 불량 없는 차량 받으셨으면 좋겠고, 대기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요즘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계약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찍어서 그런지 차를 파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차를 파는 사람은 아니고요. 관심 있는 차종 계약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차 링크를 클릭하셔서 견적 알아보시면 요즘같이 좀 대면이 꺼려지는 시기에는 보다 안전하고 견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견적을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개차에 접속하셔서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네 글자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하시면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 10종을 개차에서 따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혜택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만간 차량이 출고돼서 결제를 앞두신 분들도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결제할 때 받으실 수 있는 혜택과 정말 유용한 정보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눌러주시고요. 다음 달도 대기기간 정리해서 보시기 편하게 업로드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